법정관리와 물류대란 사태에 대해서 국민과 의원님께 죄송합니다. 법정관리를 막기 위해서 2014년 한진해운 인수 후 2조의 유동성 공급과 공급 등으로 해서 실제로 부채 비율을 1400%에서 800%로 낮췄고 4분기 동안 영업이익을 달성했으나 외국 선사들이 정부 지원에 수조 원에서부터 수십조 원의 지원을 받은 배경을 갖고 물량 공세 및 저가 공세로서 출혈 경쟁을 하는데 사기업으로서 경쟁하는 데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율협상을 통해서 정부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외국의 선사들은 지금 수없이 많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데 의도 당연히 국적 선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외국은 그렇게 해왔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한진에서 생각할 때는 아쉬운 점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차기업으로서 외국 선사들의 물량 공사와 저가 공사에 대해서 경쟁하는 데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으로서는 외국의 저가 공사와 물량 공사를 버티는데 한계가 있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런 취지이십니까?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물류 대란 등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CEO가 모든 책임을 지고 경영권을 포기하고 또 계열사를 갖다 매각했다. 그런데 한진해운은 그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갖다가 져야 한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 정부 나름대로의 기준과 정책이 있었겠지만은 저희들은 한진해운을 인수 전에 대한항공의 알짜 기업인 SOE를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1조 이상을 한진해운에 투입했으며 인수 후에 한진해운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1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동원했습니다만은 워낙 대형선사들의 저가 공세에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과정에서 청와대랄지 정부 장관급이랄지 금융위원장이랄지 산업은행장을 만나서 대화가 만난 사실이 있죠. 몇몇 위원장들은 만났습니다. 그 사이에 정부와의 대화가 거의 상호 신뢰에 기반한 대화가 불가능했던가요? 직접 간접을 통해서 한진해운의 사기업으로서의 출혈 경쟁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상황을 설명을 했으며 지원을 협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부쪽에서 설득에 실패했습니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도 일종의 압력으로 풀이하면 되는가요? 조직위원장을 맡으면서 한진해운을 인수해서 두 가지 업무 플러스 대한항공까지 하기에 너무 벅찼기 때문에 제 개인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 어쨌든 한진해운은 이제 법정관리로 갔는데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남아있습니다. 청산을 빼놓고는. 하나는 현대상선이 작지만 우선 뭐 영업망을 갖다 불가능한 얘기라고 보는데 영업망을 인수한다든지 우량자산 갖다 인수하게 하자.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시나리오가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또 하나는 그게 아니다. 외국에서 지원한 것처럼 우리도 정부가 집을 보증을 하고 또 정부가 금융을 제공해서 1만 8천 TEU급 한 20개 정도의 컨테이너 갖다 발주하게 되면 한진해운도 살고 또 조선산업도 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고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의 기준과 정책에 의해서 결정한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소와 해운에 대해서는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한국에서의 수출 물량의 90% 이상을 해운업에 의존하는 이상 해운업에 대해서는 꼭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은 누가 하든 간에 관계없이 해운업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물류산업을 하고 있는 저로서의 사견입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간단하게 K미르재단에 10억 원을 갖다가 출연하셨죠. 누구로부터 어떻게 제안을 받으셨습니까? 아, 그때는 제가 평창 조직위원장으로서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나중에 대한항공 사장으로부터 사단의 목적이 좋기 때문에 10억을 투자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